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언니께서 기한딸 막내딸 각 데리고 국경을 넘어서 태국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민국은 도착해서 며칠 만에 대한민국을 오셨는지 어떠셨어요? 이민국 생활은? 이민국에 도착했어요. 근데 우리 큰딸이 엄마 갈 때 땀이랑 나니까 향수 좀 가지고 와 하더라고. 그래서 향수를 새 거 갖고 왔어요.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위험한 물건인지 네. 몰랐어요. 아, 지금 검사하는데 그걸 다 차곡차곡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국에서요? 나는 그 뭐 아직 실정을 모르자니까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갖고 들어가면 안 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무작정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자. 그래서 내가 깨버렸어요. 그 경찰이 받아다 거는 거예요. 향수 냄새가 쫙 나잖아요. 그 프랑스 향수. 그래서 내가 핸드폰 달라는 거야. 핸드폰 줬죠. 그러니까 우리 막내는 나하고 갈라졌으니까 막 오는 거예요. 엄마하고 이제 못 가게 됐다고. 그래서 한참 있으니까 뭐 핸드폰은 자기네가 보관하고 뭐 얼른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큰 그 칸에 들어갔죠. 갔는데 야, 막 10월 달이니까 막 그 땀내 확확 나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 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야, 우리 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500명이라고. 500명 그 칸에 500명 그, 엄청 많아. 그래서 한 번에 뽑는 게 우리가 177명이 한 조대서 나왔거든요. 와, 많이 네. 뽑네. 네, 그래서 나왔는데 그 기다리는 게 한 수태월에 기다렸어요. 그, 뭐 거기서 그 생활하는 게 그 있는 도중에 뭐 오락회도 하고 뭐 네. 이런 것도 해요. 뭐 제 장기자랑도 하고 하는데 거기 또 북한에서 온 애들이 또 이렇게 철렁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네. 나와서 뭐 자기 책임자 하느라고 나는 거죠. 쫙 나도 할 수 있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막내가 엄마 좀 나서지 마 해서 그저 죽었어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청진에 있는 그 여자 있어요. 그 널세라는 여자하고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곤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막내가 엄마 좀 이거 나갈 때까지 가서 점잖게 있으라 해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며칠이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민국에서? 거기 오래 있었어요. 그게 비행기 타기까지니까 네. 내가 인천공항에 들어선 게 11월 2009년도 11월 18일인가 네. 되거든요. 그 전까지 한 달 반 그거는 자리도 막 사고 팔고 그런다면서요 이민국. 아 우리 들어갔을 때는요 뭐 옛날에는 그 자리를 사고 팔고 했대요. 근데 그 지역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안면관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있던 애들이 나가면 언니 여기 와서 앉아. 아, 고향 사람. 예, 고향 네. 사람들 혹시 나치라도 하는 사람들은 다 자리 양보해요. 그래서 난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거기서 고향 사람 봤어요? 있죠. 있었어요? 네. 우리 남편 네. 공장에 다니던 하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고집 딸이. 오면 들어오면 거기 들어오면 일단 자기 고장 사람들을 찾아요. 그렇지. 네. 뭐 응? 우리 고장 이름. 풍경도 뭐 무슨 네. 군이냐. 네. 뭐, 네. 무산님 무산 네. 막 찾아요. 하면 가면 너 어디 있었어? 아버지 누구야? 이렇게 말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 넌 누구 집 딸이구나. 아, 어, 너 네. 아버지 누구구나. 네. 이렇게 서로 통해요. 그래서 그 딸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리 아주 위축된 자리. 네. 애가 조용하더라고요. 인천에 배치받았다는데 네. 조용해서 내가 뭐 이미 전에 그거 그 치앙라이 감옥에서 네. 싸마던 애 있잖아요. 걔가 너무 불쌍해. 약하고 한국에서 들어온 애인데 뭐 한 네 살짜리인지 한 넉 달짜리인지 애 놔두고 왔대. 그래서 그 내 옆에 앉은 애가 언니 얘 나하고 송이 같은데 옆에다 앉힐까? 그래서 앉지? 뭐 다 같은 신세인데 뭐 걔 이쁘게 봐줬어요 내가. 걔 멋되게 놀던 애인데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나갈 때도 서울에 같이 배치받아서 용궁동포에 배치받았는데 그 치아 아이 좀 그 이민국에서는 진짜로 열악했어요. 우리 때는 화장실 옆에 가기 싫어서요. 화장실 옆에는 안 돼요. 네. 숱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샤워하고 그죠 뭐 네, 냄새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멀찍이 떨어져서 내 나올 때 또 우리 그 이자 그 같은 고향 친구 걔 데리다가 앉혔어요. 그 안에는 근데 그 전에는 뭐 살인 사건, 그래. 뭐 임산부가 칼에 찔 아니 자위에 아, 예. 찔렸다고 했네. 맞아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먼저에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면 여기 그 이민국에 너무 오래 갇힐 수 있으니까 주의사항을 주더라고요. 그 이 천정을 얼려보래요. 얼려보니까 뭐 물이 쫙 번져나간 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자리인가 하니까 그 임산부 뭐 배를 찔러서 양수가 그렇게 껍데기에 뿜은 그러니까 자리라고 뭘로 배 찔렀대요?
가위로 기렸다는지. 싸마다가요? 어, 서로 싸마다가. 자기네끼리 싸마다가요? 어. 근데 왜 그게 어... 가위가 들어가는 거야? 내 말이 그러면 일체 못까지 들어가게 해야지. 어, 그런 거는 그 일체 네. 그 살인 네. 도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갖고 들어간다는데 그건 좀 버텐 감이니까. 그래, 그렇지. 어쨌든 그 뭘로 찔렀길래 양수는 터졌겠죠? 화장품도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일체 못 가져. 깨질 수 있는 거. 깨질, 네. 네, 비행기 맞다. 타기 전에는 일체 다 거기다 넣고 가요. 그러니까 네. 샴푸 뭐 걱정할 필요 없어. 다 그 선배들이 넣고 간 거 다 넣어놨었거든요. 그 안에 이민국 안에 들어가서는 소문도 별 소문 다 나지 않아요. 아, 그치. 이민국 안에 있는데 아 누가 나를 찾는데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나를 도망강 넘겨준 애가 지금 왔대요. 남자가. 그래서 누굴까? 했더니 날 넘겨준 사람이에요. 지금 강제에 와 있어요. 아, 탈북한 건가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나를 넘겨주고 네. 뒤밟혀서 우리 뒷길을 왔다 하더라고요. 아. 네. 자 이제 그래요. 오실 때 비행기 타고 왔겠죠. 나도 비행기 그때 처음 봤는데 근데 탔죠. 언니는 평양에 계셨으니까 좀 그쵸. 알지 않을까요? 나는 평양에서 그 행사조가 있어요. 일반 행사조, 네. 비행기 행사조가 있어요. 근데 나는 비행기 행사조가 됐거든요. 왜냐면 키가 쭉 아. 빠졌잖아. 내가 좀 키가 좀 컸어요. 이때는. 아, 외국 사람 오면 꽃은 들고 일하는 거야? 네. 비행장 행사조는 키가 진짜 60인 60 쭉 맞춰야 돼요. 그리고 행사하기 전에 항상 꽃다발, 흔드는 꽃다발을 그 여기로 말하면 회사지, 기업소에다가 다 걸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비행장 행사조는 꼭 여기 말하면 셔틀버스가 와요. 그래서 내가 순환비행장에 대한 그거를 잘 알거든요. 순환비행장 내가 행사 다닐 때는 한심했어요. 예, 비행장에. 아, 자, 그래서 이제 그 방콕 공항에 가니까. 예, 그러니까 네. 방콕 탁 내렸는데 그 비행장하고 순환비행장하고 방콕하고 비교가 네. 되더라고요. 네. 우리하고 밤중에 벌써 비행기에서 내리다 보니까 북한 쪽은 까맣잖아요. 네. 솔직히인데 그저 불길이 쫙 도대체 저게 뭘까? 두 줄기로 쭉 가고 저거는 전등인가 뭐인가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차 라이터 활주로 네. 그 아 자동차들이 자동차 쭉, 네. 네.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 살만한 곳에 내가 왔구나. 어쨌든 만세 대한민국이 잘 왔구나. 비행기 처음 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조마조마 했어요. 나는 다른 것보다도 그 기쁨보다도 어쨌든 한국까지 가긴 가는데 이것도 아직도 여기서 저 믿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비행장 그 태국 그 공항 있잖아요. 밑에 네. 지하실 같은 데로 그저 쪼만채 놓고 화장실 같은 데서 줄 서서 가고 그 여자가 하나가 뭐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엄하게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네. 한국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마음이 안 나요. 심장이 조마조마한 게 비행기 타면서 가면서도 이게 북한으로 가는지 한국으로 가는지. 근데 그 안내원이 방생 이제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할 때는 안 됐습니다 하더라고. 이렇게 비행기 탁 도착해서 네. 밑에 뭐 안내하는 사람 따라서 나갔는데 우린 뒷문으로 나가는데 네. 내 감각이에요. 뒷문으로 뽑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티켓이 네. 우리는 그 뭐 위조니까 어, 맞아. 위조라기보다는 임시 여권 받아가지고 오는 네.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안내하는 대로 나갔는데 어쨌든 난 내리는 순간까지 마음 만났어요. 저마저마. 그러니까 그 11월 달이니까 겨울이겠네요. 거기는 그 이민국은 안으로 그 여름이잖아요. 뭐 겨울이란 게 없고 봄, 여름, 겨울이 없고 매일 1월 달, 2월 달 국정원 생활했나 내가? 어떠셨어요 국정원 생활? 국정원 들어갔는데 다 각방에 거둬였더라고요. 한 칸에 4명 최하 5명, 6명까지. 근데 첫날은 들어가서 궁금하잖아요. 네. 저사 없고 그래서 대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저 노래도 하고. 들뜨고. 예, 들뜬 네. 기분에 막 노래하고 거기서 앞전, 뒷전, 옆전 막 해요. 국정원에 네, 가서. 그래서 국정원에서 첫날 국정원에 첫날 와서는 그래서 막 이사처럼 네. 애들이 들떠갖고 막 5명이 들었던가 6명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서 밤새껏 노래하고 자기 장기 자랑이나 갔죠. 우리 막내는 그 뭐 용어를 노래하니까 아, 똑똑하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얘는 이제 앞으로 좋겠다고 하면서 우리 막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뭐 서로 돌아가면 노래도 하고 국정원에서요? 뭐. 국정원 방에서 겸 바깥에서 막 두드려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래. 네. 그다음부터 뭐 이 아침에 딱 방장들 네. 선출하잖아요. 선출해갖고 뭐 방장도 됐고 그 다음에
당장 해외도 가고 네. 가서 걔를 만났어요. 나를 넘기 전에 남자 아. 복도에서 만났는데 네. 누이 하더라고. 야 아직 저 사고 나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누이 해외 가서 길 건너에 앉아. 그래서 네. 딱 가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거든요. 네. 걔 앉아서 어떻게 해서 만나기니까 누이 이거 길어서 잘 이렇게 크게 말할 수는 없는데 누이 건 그 우리 도토리 따로 간다 했잖아. 근데 도토리 따로 갈 때 우리 마주친 사람 있잖아. 걔네들이 우리를 다 부렸어. 그래서 무상까지 보이브 애들이 접시를 갖고 내려왔더래요. 그랬는데 걔 말이 진짠지 모르겠는데 저 살 거 있으니까 올라가자 하더래요. 그래서 나 못 가겠다 하니까 막 적시 채우자 하더래요. 그래서 권총도 있고 하니까 적시 뿌리치고 권총을 무작정 뺏더랬대. 그래서 네. 탄창을 몽땅 빼서 뿌리 대졌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어. 네. 그러고 이제 도망친 거고. 아니 걔가 네. 극하고 철길에다 놓고 다리를 들이밟았대요. 네. 걔가 뛰지 못하게 보이브 애를. 보이스턴. 그 다음에는 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무한정 뛰었대. 근데 걔는 겨운 출신이거든요. 롱구 감독처럼 그런 것도 했으니까 손이 많아요. 간부들도 많이 하고. 근데 10호 초소에서 단속됐는데 아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그 차를 태워줘서 그래도 다행히도 네. 제 동생하고 연결해서 그 핸드폰을 쟀대요. 네, 그래서 이제 탈출을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박나란님 얘기로 박나란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원 조사는 어땠습니까? 국정원 조사는 보통 한질한데요. 네. 근데 나는 무슨 과장님이래요. 과장님하고 여자분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북한 때를 아직 벗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승질 나니까 그래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역질하니까 그 인터 모니터링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란히 그 이전 쌍욕은 이제 그만하자. 내가 그래서 말했대. 그 새끼가 네. 이 새끼가 하면서 네. 그런 소리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말할 게 내가 기억력이 너무 좋대요. 이렇게 조사를 모니터링 한 세 번 네. 하는데 진짜로 내가 이렇게 친척 관계 뭐 이런 생년월일까지 이렇게 딱딱 그저 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내가 쭉 말하면서 나는 소리 배치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우리 막내 어쨌든 좀 공부 좀 하는데 난 평양처럼 생각했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배치받았다고 이렇게 말했던. 그래서 이제 뭐 국정원 조사는 무사히 잘 끝났습니까? 근데 6.25 전쟁이 미스테리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정원 때 그거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원 교육이 아니고 국정원 국정원에서 교육을 해요. 국정원에서 네. 국정원 교육하는데 뭐 이라고 하면 계속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북쪽이 남쪽을 공격했다. 남침이다. 네. 아니, 아니지. 북한 사람들이 먼저 북한을 남쪽에서 했었다. 먼저 북한을 들이쳤대요. 1950년도 5시 새벽에 네. 남쪽에서 북한을 먼저 침공했다고 우린 배워줬어요. 그렇지. 그렇죠. 아니, 북한에서는 어떻게 배우셨다고요? 네, 남쪽이 먼저 북한을 공격했다. 네. 새벽 5시에 네. 아침에 일요일 새벽 5시에 남쪽에서 북한을 들이쳤다.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배웠는데 네. 국정원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북한이 남쪽을 공격했다 이렇게 네. 가르치죠. 네. 근데 어떤 게 그러면 혼란스러우셨어요? 교육받은 내용하고 교육받은 내용하고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싸움이 있어서 아 우리 개발인가 아니까 남한에 왔으니까 우리 네. 남한 말을 믿으라고. 네. 네. 그래서 좀 믿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육받은 내용하고 네. 또 실제 역사적 사실하고가 차이가 나니까 완전 총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육받는 애들은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애들은 그래도 혹시 그저 처음 그저 교육하는 대로 믿을 수 있지만 해도 우리는 거기서 한 50년 동안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네. 그거 단번에 받아들이긴 바쁘잖아요. 솔직히.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언니 네.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등치니까 북한에서는 남한이 먼저 쳤다. 남한이 오니까 북한이 먼저 쳤다니까 이게 어느 말이 진짜로 네. 역사적 증거인지 우리는 아직 이해하기 좀 힘들었죠. 국정원에서는. 네. 나도 그랬죠. 이건 역사적 사실로 이미 다 증명이 된 겁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먼저 공격한 거죠. 근데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남한에서 네. 먼저 공격을 해서 전쟁은 일어났다. 우리는 없으면 그렇게 북한에서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했지. 네. 네, 그런 영화도 만들었어요. 뭐 빛나는 청춘이던가 그런 영화도 막 그저 남쪽에서 막 비행기 쫙 떠서 네. 그러는 거 그런 영화도 있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우리가 네.
믿으라고. 애들 교양하는 데는 그거 용하려고까지. 네, 북한식 세뇌 교육이 이제 그렇다는 거군요. 국정원 이제 조사 끝나면 견학 시켜주잖아요. 한국 구경. 네. 네. 그때는 어떤 게 인상적이셨어요? 아, 국정원 교육 다, 아, 저 조사 다 끝났는데 문 탕탕 두드려요. 네. 그래서 나가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견학. 네. 조사 잘 임한 순서대로 나가네. 뭐 그 조사 끝나고도요. 조사 잘 임하지 않고 아마 애매긴 애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 애들 못 나가요. 네. 견학을. 그래 갖고 나갔는데 완전 그 서툴버스에 타서 63 빌딩 갔는데 나는 그래도 평양에서 좀 그 라건백화점, 네. 창강원, 뭐 창강산여관, 인민문화공전, 체육관 다 가봤잖아요. 자꾸 대비치게 되는 거예요. 아, 한국은 이렇고 북한에서는 이랬고. 네, 네, 네. 네. 처음 탁 나갔는데 차 타고 나갔는데 제일 그 차 대수가 많으니까 차 지나가는 그 교차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도대체 차가 몇십 몇만 대야. 그게 제일 그 와닿고요. 네. 그다음에 63 빌딩 갔는데 그 수족관 같은 거, 네, 예, 그 들어갔던 것도 그 평양시 동물원하고 동물원도 내가 가봤잖아요. 네. 평양에 있을 때 그거하고 대비치거든. 잘 꾸리긴 잘 꾸렸구나. 평양시도 잘 꾸려놨어요. 네. 근데 지금 더 잘 꾸려놨거든요. 네. 평양도 수족관 있었어요. 내가 있을 때. 근데 지금 현대화처럼 꾸려놓긴 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와서 야, 우리 막내는 이거 수족관 처음이래. 엄마야 엄마야 좋다 좋다 하면서. 그러니까 육산 꽉대기 올라가서 그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그 이 중간에 막 이렇게 건너면 딱 빠질 것 같은데. 아 밑에 저, 예, 네, 예, 투명 유리로 해. 네, 거기는 네. 진짜 마음대로 뒤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 갔어요. 하나원에서는 어떠셨어요? 하나원 갔는데 거기서 뭐 북한은 그 뭐 선거라는 게 다 고정적인 선거 아니에요. 뭐 딱 틀에 짜인. 네. 근데 거기 가니까 뭐 청무여, 부청무여, 뭐 지역부장, 오락부장 이거 다 민주주의 선거로 뽑잖아요. 투표로 뽑아요. 투표를 네. 뽑아요. 그래갖고 뭐 그 다행 청무단이 뽑혔어요. 뽑혀갖고 뭐 봉사죠. 뭐 해보니까 네. 봉사더라고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아직도 아가씨 같다. 우리는 너무 목소리 높아서 난리인데 오늘은 목소리 낮으니까 나 안 듣겨. 안 듣겨? 조금 좀 네. 목소리 좀 조금 힘내서 크게. 네, 네. 크게 좀. 네. 이 남한 사람들은 크게 말하는 거 좋아하나던데. 근데 우리 목소리 너무 높아. 나는 아직도. 자 그럼 이제 하나원 나와서 집을 받고 처음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내가요 그 오기 전까지 계속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일하고 뭐 충동이 그죠. 그 하나원 교육 때는 6개월을 두루 살펴보고 네. 그게 남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면 일하라고 교육을 줬어요. 네. 근데 3개월 되니까 못 참가는 거예요. 아 빨리 일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네. 서울 미아 SK 아파트에 집을 네. 받았거든요. 받아갖고 정류장에 나갔더니 벼룩시장이라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 집에 갖고 들어서 봤어요. 봤는데 내가 하나원에서 자격증을 딴 건 운전면허 필기, 네. 간병인 이수증, 그다음에 뭐 요양보호사, 뭐, 아 그거는 못 따고 요양보호사는 네. 나와서 네. 났으니까 그 간병인 이수증을 받아갖고 나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전 이 직업밖에 없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 신문 쪽 보니까 병원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종인병원이라고. 네. 그거 내가 보고 찾아갔죠. 그 센터에 네. 찾아가서 일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쭉 물어보더니 네. 일할 만한 것 같아요. 아 탈북자라고 밝히셨어요? 아, 밝혔죠. 그때. 나는 네. 난 다 밝히고 다녔어요. 네. 그 숨기고 푼 생각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보고 우리 딸들도 엄마 말투 좀 거치 하는 것도 야 50년 동안 것도 좀 하루아침에 못 거쳐 나 이대로 살 거야. 네. 그래서 그저 뭐 정인병원에 가서 석 달 반을 일했나? 네. 일했는데 북한에서 하고 완전히 판판 다른 일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게 내가 본 환자 중에 루게릭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루게릭 병. 예. 네. 뭐 내만 살아 있고 그러니까 근육 위축. 네, 근육을 못 쓰는 병이죠. 네. 내가 아침에 딱 나가서 식물인간 같은 그런 사람인가? 아니. 식물인간 너는 살아 있어. 네, 의식은 있고 말도 하고. 말도 못 해요. 아, 그분은 말도 눈으로 딱 컴퓨터로 내 앞에다 해 주면 박 여사님 고맙습니다. 오른팔이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왼팔이 불편합니다.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네. 옛날 이야기 좀 말해주세요. 귀는 듣어요. 그러니까 옛날 옛말 좀 들려주세요. 그건 어떻게 컴퓨터를 써요?
컴퓨터로 내가 말하면 두드니까 머리는 뇌는 살아 있잖아.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그거를 입력해. 딱딱딱딱딱딱딱딱 해갖고. 이거로 안 해요. 네. 컴퓨터를 처음 듣죠. 병원에 들어가서 내가 처음 본 거예요. 눈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난 또 처음이다. 눈 센서하고 그거하고 마주쳐갖고 딱딱딱딱 이렇게 해갖고. 아, 자판을. 네, 자판을요. 눈동자로. 네, 눈동자로 감사 표현하고, 네. 자기 심정 표현하고 아픈 거 표현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한 석 달 반을 일했는데 누가 나를 소개해줘요. 네. 다른 일 하라고요? 아니, 남자, 네. 하나 만나지 않겠나. 아, 네. 그래서 내가 전라도로 가게 돼요. 전라도로 가게 되는데 이 환자가 내가 가는 통에 다른 사람한테 인계됐잖아요. 그래서 석션이라고 있어요. 그 네, 네, 가래랑 꺾는 거. 네. 그 입을 벌리지 않더래요. 네. 그러다니까 꽝하고 넘어가서 서울대병원 가서 목수술까지 했대요. 그러다니까 이젠 이 머리에 있는 그거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된 거야. 아. 눈으로라도 모니터링 하던 게. 아, 박 여사님이 간다 그러니까. 네. 그게 언니가 잘해줬구나. 거구나. 응. 내가 지금 마음이 쌓였구나. 응. 형제 대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이름이 은숙이에요. 네. 그 한 중환자실에 한 석 달 있다가 사망했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하고 나는 전라도 갔죠. 가서 그 친척분들이, 네. 그 금오리조트 한식당이라는데, 네. 한식당 거기를 섭외해 주더라고요. 아, 그 남자분의 친척분들이, 예. 소개를 해 주셔서. 예. 취직을 하신 거군요. 취직했죠. 했는데 그 한식당이라는 게 뭐냐면 애들이 막 캠프 오고 하면 그 온천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먹고 하면, 네. 그 식당이 큰 식당인데 거기서 내가 뭐 할 일이라고 없잖아요. 그 뭐 한국에 남자분 무슨 일 하셨어요? 남자는 이제 나이 있으니까, 네. 그 군에서 하는 일, 뭐 이렇게 애치기도 하고 적용이잖아요. 나무도 하고 이제 나이 있으니까 그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렇게 뭐 2만 원, 3만 원 주면서 이렇게 지금 시키는 일 하잖아요. 환경미화사. 네. 그런 거 했거든요. 환경미화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적용이라고 해서 나무, 네. 이렇게 가꾸고 이런 일 했어요. 얘기도 괜찮게 뭐 날 잘 대해줬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집 친척이 한식당을, 네. 섭외해줬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게 됐는데, 거기서 딱 한 가지 딱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힘들구나 하는 걸 한번 딱 느꼈어요. 왜요? 그게 내가 난 그래도 뭐 일정하게 여기하고는 수준이 다르지만 대학도 졸업했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일을 남보다 재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일 잘하니까 사실 대한민국 그 사람들 한 명 거저 쓰는 거는 우리 탈북자 한 명 쓰는 거는 그 회사에다가 50%를 지원해줬어요. 나라에서. 네, 그때 이제, 네. 탈북자 인건비 지원을 해줬죠. 그러니까 뭐 한국 애들 좀 이렇게 바리바리한 애 쓰지 못하는 것보다 나 같은 애를 쓰면 자기네는 이득이거든요. 나한테 절반 월급 주고 자기네 절반 챙기니까. 그래서 애를, 한 애를 이렇게 나가라 그린 게 아니고 애가 오해를 한 거예요. 내가 드럼으로 해서 자기가 잘리게 됐다고. 아, 그렇게 오해를 했군요. 네. 근데 내가 후에 두다 보니까 얘가 좀 손버릇이 집이 좀 그, 네. 근처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네. 식당 일이니까 먹을 게 많이 남잖아요. 이렇게 쓰다가. 네, 이, 부식 재료들. 네. 네. 그 짬밥덩이 여기서 새 거로 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 회사 뭐 저리장 한 데라든가 이거 말하고 가져가면 되는데 내가 후에 두었어요. 그거 카 있잖아요. 카 들이대고 막 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CCTV에 다 찍혔거든요. 아, 자동차를 들이대고 가져갔다. 카 이렇게 끌고 다니는 카 있어요. 아, 카트. 카트. 네. 그러니까 얘가 CCTV에 찍혔으니까 나를 드럼으로 해서 한 명을 거기서 뭐 인건비 때문에 내보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보내게 되는데 얘가 어해한 거예요. 마지막에 승질나니까 이 북한 간첩이 거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 보호관한테 그때 나오자마자 보호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어찔까요? 내가 이거 한 판 붙어서 진짜 때릴까요? 나 진짜 이 상태는 있지 참고 가지 않은데 날이 참가하라고, 네. 참가하라고, 네. 그래도 참는 게, 참아라. 네,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이기는 거라 그래서 참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나가게 됐어요. 나갔는데 정신 이상이 왔더라고요. 네. 와서 저대 정신병원에 남편이 데려갔어요. 갔는데 옷가지로 온세 도망쳤대요.
그래 후에 하이하긴 했어요. 그 여자가 병 고치고 나와서 네. 그 내가 그 식당을 그만두고 또 다른 데 취직하게 됐는데 네, 식당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거기서 3개월 아 6개월 했나? 네. 아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취직은 어디로 하신 거예요? 아, 그 화순이라는 데 떡집에 네. 가게 됐어요. 아 전라남도 네. 화순 네. 네. 떡집에 가게 됐는데 떡집 사장이 58년도 개띠인데 네. 나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날 보고 이름 부르면서 자기하고 마지막까지 일해보자고 언니 동생 하면서 네. 네. 언니 동생이 아니라 동갑이잖아요. 아 동갑. 사업상은 네. 내가 사장님 해도 회식 같은 데 가서는 이름 부를 정도로 네. 그렇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한참 일하되는데 내가 좀 센스가 있다니까 똑 찌는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우리 딸이 들어가자마자 북송됐다는 소리가 들어. 아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 남아있던 둘째 딸이 네 둘째 딸이 둘째 딸을 탈북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해서 며칠 안 됐는데 네. 전화가 온 거예요. 딸한테서 북한에서 네. 중국 쪽에서 블록한데서 어머니 나예요. 그래서 누구야 지금 중국 쪽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살았구나 너무 왔구나 해서 우리 사장한테 사장님 빨리 왔다 네. 하니까 잘 됐네 하면서 날 보고 이젠 다 됐네 딸들이 왔으니까 그랬는데 한 8월 7일인가 됐는데 전화가 딱 끊어진 거예요. 블록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아줌님 어쩌겠습니까 딸이 딱 붙들린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일이 될 게 뭐예요. 그 성수기 비수기가 있거든요. 떡이 그 8월이면 추석이 끼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떡 물량이 그래서 막 들어올 때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우리 딸이 그 중국 쪽에 들어왔다는 거 알면 증명서라도 떼갖고 어떻게 가서 내가 했으면 우리 딸 또 그 큰 딸은 네. 또 만삭이 됐댔어요. 그래서 못 갔고 네. 내 하나도 가야 되는데 그때 뭐 성수기니까 떡집에서 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떡집에서 기본 네. 일본 컷인데 그러다니까 그 블로커한테 맞게 됐는데 걔가 글쎄 블로커도 뭐 할 수 없죠. 전화상 연결하고 데리고 가는 그 블로커가 뭐 그 안에 그 간첩이 하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쿤밍까지 가서 얘가 붙들렸어요. 쿤밍이면 다 온 거잖아요. 다 와서 붙들렸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소식은 모르겠네요. 북한에서 있다 그럼 사기 전화가 와요. 뭐 딸을 살려주겠다. 돈을 준비하라. 아이고. 어디까지 나오라. 이런 거 해요. 그 전번에 숱한 거 이게 좀 돈 협잡 당하긴 했는데 뭐이라고까지 말했냐면 얘 수용소 좀 뽑겠는데 매립으로 하겠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붙여줘야 우리가 그래도 어?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믿고 돈을 이렇게 줄 수 있냐. 친척이라도 하나 옆에 세워라. 친척들이 무서워서 못 올라온대요. 친척들이. 네. 아니 뭐라고 사기를 쳐요? 그럼 뭐 그럼 돈 갖고 중국 와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아 그거는 쭉 내가 간략하고요. 한번 9월달이에요. 네. 9월달인데 요새 9월달이죠. 전화가 2017년 9월에? 예, 9월인데 전화 왔는데 딸을 넘겨주겠다. 만 달러 준비해라. 근데 효력이 와라. 엄마든 언니든 와라. 그래서 그때 그 소리 듣고 네. 그 임 뭐이던가요? 임지연 소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나를 너희들이 지금 그 뭐 그 북한으로 꼬셔들이자는 게 아닌가고 우린 절대로 효력이 안 나가. 한 사람 앞에 내세울게. 혹시 우리 사이를 내세울게. 사이도 안 된대요. 그럼 안 가 우리. 그래서 나 포기할게. 딸 포기할게. 딱 자르셨군요. 네, 잘랐거든요. 사기 전화. 네.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돈 얼마 준비하래가? 만 달러 준비하래요. 만 달러 준비하갖고 어디까지 나오래? 연병까지 나오래요. 그건 네.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화상통화 하자. 지금 다 돈 주는 거 화상통화 한다는데 네. 기니까 악이 나니까 하는 소리가 너 돈 안 가지고 나올 때는 우리 총 디디 갈길 거야. 내가 그래서 너무 악이 나서 야, 너 새끼들이나 똑바로 해라. 난 아직 거짓말하고 살은 적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박사님 만 달러면 이 남한 대한민국 돈을 얼마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천만 원 좀 넘죠. 천만 원 넘는 네. 것 같아. 1700만 정도 된다는 것 같아. 아, 지금 환율로는 아니 그 돈을 가져가서 실제 나를 네. 진짜로 나 진짜 넘겨보낸다면 괜찮죠. 그쵸. 뭐 이렇게 아깝지 않지 솔직히. 진짜 우리 딸이라면. 그렇지. 근데 그게 구설이 두드니까 손익감이 탁 오는 네. 예,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큰딸 보고 말하니까 엄마 그렇게 사기 마치고도 그걸 믿냐? 아, 우리가 일단 준비하고 있을게. 엄마는 이제 거기서 빠져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언니 전라도에서 그래도 어떻게 다시 인천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컨트롤을 내 자체도 내 나를 진정 못 시키고 계속 우울증 계속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딸이 엄마 그러면 어깨도 아프고 한데 어깨 치료도 할 겸 그 손주나 우리 태성이나 좀 보라고 오라는 거예요. 손주 보라고. 네. 그렇게 하면 그래도 용돈이라도 주겠다고. 그래서 일단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그 전라도 남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로 뭐 추석 때도 내려가고 두루두루 시간 나면 방학 때도 내려가고 내려갔어요. 근데 아, 이 사람이 자작년도 5월 달에 이혼 합의 신청서를 내려보낸 거예요. 네. 이제 내가 여기 올라와서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그래서 아, 이렇게 헤어지는가? 그래도 몇 년 살았으니까 네. 조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루두루 거기서 또 먹을다 날까? 1년 갔어요. 근데 올해 17년 네. 5월에 또 5월 달에 무슨 발작이 일어나는가 봐요. 또 선주 방학이 언제야? 그때 내려오면 이혼 해주겠다는 네. 거예요. 결혼 등록하고 사셨어요? 혼인 신고했지. 아, 그래서 내가 알았어. 우리 막내 집 영국 갔는데 영국 갔다 와서 내가 내려갈게 네. 했어요. 그래서 그 내가 7월 달에 영국 갔다 와서 그 시간 봐갖고 8월 달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사람이 제가 말 뱉은 말이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내가 일단 내려가니까 한다는 소리가 내가 저게 법원까지 가지 않으면 이혼 못해. 그래요? 그래서 너 나 가지고 너냐? 한 번도 아니고 이거 두 번씩인데 가자 해갖고 갔어요. 가서 이전 신청서는 였어요. 근데 한 달 있다 오라 돼 합의니까. 합의 그 9월 4일 날인가 내려갔는가? 갔어요. 갔는데 진짜 골목이잖아요. 네. 이전 이거 도장 찍으면 끝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얼굴 상태 보면 좀 아쉬워하는 기분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가자 해서 가서 꽝꽝 찍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약간 갈라쓰신 거예요? 네, 갈랐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외손주 보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어쨌든 그 둘째 딸이 붙들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나면 계속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네요. 네, 한순간도 네. 네. 밥 먹건 좋은 일이 생기건 무슨 일이 생기건 그러니까 이만갑 보고 뭐 탈탈탈 보고 하면 계속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 또래 이제 탈북 네, 여성들을 보면 딸 생각이 아, 당연하죠. 그게 그 네. 엄마 심정이야. 그래서 아니다. 옆에 사람들 조언도 있고 뭐 좀 분주하게 그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하세요 해서 조언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3시간짜리 요양보호사 우리 네. 그 선주 키우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뭐 구청에다 신청했어요. 아, 간병인 요양보호사 뭐 네, 자격증? 제가요. 네, 제가? 구청에다가 가서 요양보호사.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 센터에서 문자 오대요. 그래서 지금 3시간짜리, 4시간짜리예요? 아, 나는 시간 그 돈에 연유 많이 했으니까 솔직히 3시간짜리 하자. 네. 3시간 내 몸에 맞게. 또 그다음에 저 세종병원에 가서 협심증 진단도 받았으니까 네. 심장약 먹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3시간짜리 그저 12시부터 3시까지. 아, 북한에 계셨던 부분하고는 소식을 좀 주고받으세요. 블로그들이 내 번호를 어떻게 하는지 네. 나는 이 번호를 왜 없애지 못하냐면 중국에 우리 딸이 들어왔을 때 전화를 했어요. 1차 네. 엄마가 네가 오기 전까지는 이 번호 안 없앤다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번호를 바꿀 거네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갖고 있는데 이 번호가 노출됐는가 봐요. 그래서 시시때로 그러니까 이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언니 번호를 가지고 그냥 장난치는 거 보면 딸이가 잡혀 안 가고 중국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럼 따님은 따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따님은 혼자 오다가 잡힌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다른 우리 막내 동생하고 같이. 아,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한국 행이네요. 아유, 네. 안 되겠네. 그 연길 쪽에서 붙들렸으면 그래도 좀 뭐, 어떻게 변명이라도 네, 하겠는데 뭐 네. 그 돈이라도 받으러 네. 받아가지고 좀 생활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 이때일 수 있는데 군민 쪽이니까 얘네들이 저 살 때는 분리돼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말이 서로 다르잖아. 이것도 외삼촌이랑 같이 쿤밍에서 네, 잡혔으면은 네. 한국행 기도라고 밖에는 네.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기쁜 소식 하나는 우리 막내가
그 슬픈 소식이지만 기쁜 소식. 엄마에 대한 소식이 몰랐댔어요. 네. 근데 우리 막내가 울면서 엄마가 3월달에 사망했다고. 그래서 사망된 걸 알았거든요. 아, 저 친정어머니가. 네. 네. 그래서 날짜를 딱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생일이 19일이거든요. 네. 근데 날짜를 내가 기억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가 북한에서 전화 왔어요? 그 중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막내 찾아. 남동생. 남동생이 전화해서. 남동생한테서. 네. 아. 전화를 길게 못하고 잠깐 할 때 그 소식을 전하더라고. 그래서 그, 내가 네. 남한까지만 무사히 와라. 큰 돈은 없어도 너 이제 와서 무슨 일 하겠냐. 내가 자동차라도 하나 사주겠다고. 그다음 네. 근데 이제 둘째 딸이랑 같이 사셨던 남편은 북한에 있었던 거죠. 제일교포 출신 남편은 연락하시나요? 돈 받으러 몇 번 왔어요. 돈 달라고. 나한테 살기 좀 힘든데 내가 애 나올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냐.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아 옆에 사람들은 딴 여자하고 사는데 왜 거기다 돈을 주냐 하는데 그래도 나는 새끼가 있잖아요. 딸이 있으니까. 네, 딸이 이제 언제든지 나오면 그래도 아빠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살아있어야 얘도 좀 이렇게 뭐 나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군요. 그다음에 돈을 그래도 조금씩 보냈어요. 아 지금 잘 지내시나요? 아, 10월 10일에 사망했어요. 아 돌아가셨군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이 누이 아마 누이 되는 분 같아요. 누이 나만이 같이 가자 했는데 끝내 같이 못하네요. 어쨌든 우리 딸이 혹시 이제 살아서 나오면 누이 좀 잘 봐달라고. 근데 대체로 언니 희망이 그렇지만 해도 그런 데 들어갔던 사람들은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렇지. 거기는 힘들어요. 북한 땅은 일단 삼촌,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같이 떠났다 세폐했으니까 근데 내가 두 건데는요 둘이 붙들려 나갔는데 우리 막내는 39인가? 우리 걔는 19. 네. 그러니까 막내 남동생은 39. 딸은 내서 19. 9자가 나쁘다 그래. 둘 다 9이에요. 예, 딸은 19. 네. 근데 이 검열관들도 너무 애때잖아요. 사회 나오자마자 붙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 막내한테 몽땅 뒤집어 씌웠다는 것 같아. 아, 그 삼촌한테, 아, 남동생한테, 박나라님 남동생한테. 네. 네. 그래서 우리 애를 뭐 10년 있다 나온 데를 보냈다는 소리를 네. 피뚝뚝긴 두었는데 이젠 거의 11년도니까 거의 7, 8년 됐죠? 7년 됐죠? 그래서 이제 희망에 끊어놓지 않고 전화번호도 못 받고. 살아있으면, 살아있으면 10년이면 혹시 살아와 대사령이면 내고 대사령에 못 나오나 했더니 나 이번에 4월달에 대사령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대사령은 얘네들은 차려지지 않는다는 거. 맞아. 10년 있다가 나올 수 있겠네, 언니. 살아있어. 따로 만날 수 있겠다. 아, 그런 희망이 있으면. 네, 그런 희망 가지고 살지 않지만. 그래. 희망 잃지 네. 말고 기다리는 게.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야, 이건 나이만 자꾸 가지 않으면. 네. 내가 패션 일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더 뭐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수선 그 세탁소 같은 거 하나 차려놓고 네. 수선이라도 아마 그 북한 사람들은 아 그때 뭐 아마 통일되면 우리 남한 사람들처럼 뭐 돈도 많지 않고 헌 옷을 좀 이렇게 고쳐 입을 수 있잖아요. 좀 싸게 해드릴게요 네. 하고 광고 내고 파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하고 파요. 북한에서 세탁소도 하고 수선집도 하고. 네, 수선집도 하고. 옛날 실력을 아, 예, 내가 하지 못해도 그런 그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애들 많이 양성했어요. 네. 많이 배워준 애들 있어요. 걔네들이 잘 벌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보고픈 생각도 있고 그 고향에 그, 가서 네. 그런 일도 하고 보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 예, 예. 수선일들 그런 일 하고 봐요. 통일이 제일 먼저 되기를 기다리는 건 언니겠다. 그치. 제일 희망하고 소망하고 하는 거 그쵸. 딸이가 빨리 나오는 길이 언니 이제 딸, 대한민국에 입국하신 게 2009년 11월이니까 아니야. 이제 한 9년, 8, 9년쯤 된 건데 아니야, 만 7년 차례 만 7년 네. 그 탈북 후배들에게 어떤 충고, 조언 뭐가 있을까요? 충고는 내가 이게 지금 많이 듣잖아요. 뭐 사기당하고 뭐 쿠폰이라고 다단계 당하고 하는데 실제 내 생각, 짧은 생각에 그 북한에서는 유력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너무 높이지 말고 북한에서보다 조금 더 잘 살아보자고 네. 살면 열심히 일하고 살면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 것 같은데. 이 항상 욕심이 문제군요. 그래, 네. 욕심이. 맞아요, 욕심 문제. 늘. 내 자체도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다 혹사인 거야. 몸을 봐봐, 공간이 차. 근데 식당에 와보니까, 네. 언니나 내나 다 같겠지만, 같은 심정이지만, 나도 보니까 엄청난 욕심이 생기거든요. 예. 정말. 욕심이 어디서 오냐면, 나만이 오니까 그래도, 여기는 자본주의라는 게 공짜가 없잖아요. 네. 건강에서 아프지 않고 나가면 일당 주잖아요. 네, 돈을 북한은 받죠. 1년 내내 월급이라는 거 재보지 못해요, 솔직히. 그 한 달 내가 있을 때 한 달 월급이 1,500, 800이 됐는데 그때 돈으로요. 네, 북한 돈으로? 네. 네. 옥수수가 500하고 내가 나올 당시요. 옥수수 1kg에? 네, 1kg에 500하고 네. 흰쌀이 네. 2,300했어요. 그때 월급이 1,800에 1kg 값도 안 줬어요. 네, 쌀 1kg 값도 안 줬어요. 네, 1kg 값에서도 못되고 없어요. 없어요. 맞아. 미니스 달고 나오죠. 네. 늘 미니스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는 월급이라고 뭐 지금 돈에 멋집은 하기도 하도 재간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벌어먹었지만 다른 평민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건강해서 나가서 일하면 그렇죠. 일한 것만큼 돈. 일한 네. 것만큼 주니까 건강을 보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하면 네. 나는 좋은 날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네, 봐요. 오늘 하시기 어려운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실제 내가 여기 출연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우리 친구분들을 통해서 섭외 받아서 나오긴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도 이거 많이 노출되면 우리 딸 딸한테 네. 친척들 우리 형제들한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두 명 나타나야 이제 통일도 빨리 올 거야. 그래서 여기 많이 출연하는 사람들 진짜 존경해요.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나도 있고 앞으로도 또 후배들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 나가서도 이런 데 많이 출연하라고 권고하고 푸고 예 네, 그렇습니다. 많이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갑갑했던 거는 조금 좀 풀어지셨어요? 예 네, 속이 맨 처음에 나올 때 잠깐 떨리긴 했는데 또 이런 데는 내가 또 북한에서 많이 나서서 여기 철랑거리던 네. 그 버릇이서 나서 크게 떨진 않고 좀 수다가 많았는데 두 분은 같은 동네 분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난 여기 와서 언니를 보니까 참 네. 좋았고 정말 잊혔는 데를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내 생각하던 그대로 언니는 늙지 않고 많이 젊어요. 네, 섭섭해요. 솔직히 우리 같은 고장 사람들 있잖아요. 네. 모였댔어요. 우리 집에. 아, 못 나온다는 거야. 전번에도 못 왔어요. 네. 그래서 언니 이번에 나도 좀 빠지지 않게 해소하는데 전화하니까 못 온대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내나 했는데 욕심이 상같이 많아졌거든요. 네. 열심히 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건 내 항상 언니를 만나봐야 되겠다. 우리 연사에서 언니 난 존경해요. 열심히 살잖아요. 감사해요. 언니 분이 선배 있으니까 내가 후배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나 많이 배워야 되지. 네. 지금도 소식을 모르는 둘째 딸 그리고 그 둘째 딸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바꿀 수도 없고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심정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그 둘째 따님 꼭 만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빠도 남한 쪽에 묘지를 해달라 해서 남한 쪽으로 묘를 남쪽으로 해드렸어요. 네. 우리 아빠도 통일 통일하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친정아버지. 네. 네. 알겠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감옥에 있는 둘째 딸 이용해서 사기 전화 거는 분들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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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 옆에 분들이든. 난 오늘 이제 알게 됐는데 진짜 오늘 그 둘째 딸을 빨리 어떻게 넣으면 좋겠다. 같이 다 기도해야 되겠어. 좀 유쾌하게 하지 못해서도 내 서운함.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시간이 지나갈게요.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